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입춘이고요. 제가 입춘 자료를 이제 뽑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 이제 입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입춘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네요. 입춘은 이제 절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되는 이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해 동안 더 좋은 일이 생기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뭐 입춘 대길 같은 입춘 방도 곳곳에 붙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제 좋은 입춘문들, 입춘 뭐 축원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써다가 붙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을 맞아서 뭐 집안 곳곳을 청소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풍습이 있다. 뭐 보시하는 날, 뭐복 짓는 날이라고 해서 다양한 한 해의 애군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입춘날에 좀 보시를 하고 복을 짓는 일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춘이 되면 한 해의 시작하는 때에 뭔가 이제 마장장애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삼재가 든 사람들한테 이제 삼재 기도를 삼재풀이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삼재가 든 사람들의 속옷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 전에 올렸다가 동전도 가져오고 속옷도 가져오고 해서 거기다가 뭐 써가지고 뭐 태우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를 보니까 뭐 보니까 소띠 뱀띠 닭띠가 작년에 들삼재고 올해 눌삼재고 내년이 날삼재다. 그러니까 이제 소뱀 닭띠 분들은 이제 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을 뭐 뭐랄까 이 불교에서는 과감하게 쓸어버릴 때는 쓸어버리되 막또 삶의 문화 내지는 뭐 전통 뭐 이런 것으로서 그저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풍습같이 이렇게 뭐 남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때가 되면 와서 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춘 뭐 부적이 아니라 이렇게 부적 그 비슷하게 생긴 케이스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 케이스에다가 안에 부적을 넣은 게 아니고 경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어서 이제 이따가 나눠드리고 할 텐데 그냥 뭐랄까 애교스러운 하나의 문화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딱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뭐 풍습을 뭐 굳이 그런 거 쓸데없는 거야 이러고 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던 것들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 된다.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집착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 부적 가지고 다니다가 내가 딱 잊어버렸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바들바들 떨면서 이 부적 없으니까 내가 큰일 나겠지 하는 그렇게 부적이라는 그 어찌 보면 종이 때가리 하나에 내가 막 근심 걱정을 하고 이런 정도의 집착이 없다면 이건 뭐 100개, 1000개를 달고 다니든 뭐 싸들고 다니든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이 부적 같은 게 내 집에 붙어 있거나 몸에 붙어 있거나 이랬을 때 든든함을 느끼는 사람은 저도 이제 옛날에 그래 봤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이 돼서 제가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나려고 여행을 가려고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이제 걸망을 메고 출발해서 한참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온 거예요. 제가 손에 하는 단주를 스님한테 받은 단주를 항상 하고 다녀서 이건 뭐 목욕할 때도 요거는 빼놓지 않고 목욕을 하고 그래서 단주가 막다 나이가 떨어져 가지고 언제 끊어질지 모를 만한 단주를 이제 아주 오래된 그 단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게 있으면 왠지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어디 가도 이 단주랑 같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든든하고 좋고 그랬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걸망을 짊어지고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 가지로 그먼 길을 다시 가서 그 가지고 다시 떠났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 뭐라고? 그 하나 뭐라고 그거를 가지고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그걸 또 집어들고 뭐 이제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신심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장한 진심이죠. 애교죠. 귀엽죠. 20대 여러분 아들, 딸, 손자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갖다 준 단추를 그렇게 애지중지 해준다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근원에서는 그거 하나에 휘둘리게 되면 그거 하나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왜 그럴까요? 부처를 끌고 다니면서 요 쇠붙이 하나 내지는 나무 하나, 종이 때가리 하나에 휘둘리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이 부족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인데, 이 부족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인데, 그 진짜를 자기가 늘 가지고 늘 쓰고 있으면서 그냥 마음은 이 종이 때가리 하나에, 부족 하나에 이렇게 끌려다닌다.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래서 다 하되, 해도 괜찮습니다. 다 하되 거기 과도하게 치우치지만 않으면 된다.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안목이 밝으면 이 세상 살이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되 거기 내가 스스로 걸리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일단 깰 때는 과감하게 내 안에서, 내면에서는 과감하게 깨뜨려야 되는데, 그러나 또 현실은 인정해 주는 것이죠. 현실은 현실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불교 공부를 하다가 공사상을 공부하면, 아, 저 불상이 부처가 아니구나. 내가 부처네. 그리고 부처라는 것도 본래 없네. 이러면서 막행막식을 하게 됩니다. 부처 필요 없다. 절에 갈 필요도 없다. 저 삼배를 뭐하러 하느냐. 삼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막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냥 공에 빠진 거죠. 공에 빠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에 오면 절의 예법. 그래서 이제 누구죠? 황벽 스님이 그 당시 이제 황제가 될 이제 황제의 이제 왕자가 절에 와서 이제 그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행자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정처 황제가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젊은 이제 어린 행자가 황벽 스님, 큰 스님인데 큰 스님한테 감히 딴지를 딴 사람 못 거는데 황벽 스님이 절에 와서 이렇게 지극하게 삼배를 하니까 이제 행자도 공부를 나름 이제 좀 공부를 좀 했던가 보죠. 황벽 스님한테, 큰 스님, 그 절을 해서 뭐 하십니까? 부처에게 절을 굳이 해서 뭐 하십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황벽 스님이 이제 한 대 이렇게 때리면서, 행자니까 황제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싹 쓸어버려도 안 되다. 이것은 절에서의 내려오는 예법이니 예법을 당연히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싹 쓸어버리는 건 안 좋지만, 그렇다고 내면에서 거기 집착하는 건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법 유식. 마음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오로지 자기 하나, 자기 마음 하나일 뿐이다. 자기가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내 인생이 좋아, 내 인생이 나빠, 성공적이야, 실패야, 세상은 좋은데야, 나쁜데야, 저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 일은 또 더 일어났어야 돼, 이건 내 인생에 좋은 일이고 저건 안 좋은 일이야, 야 이런 일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내 생각이 만들어냈죠. 자기 의식, 생각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든 건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만듭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세계관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채택한 사람과 저걸 채택한 사람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종교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옛날에 종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 중에는 그 종교가 삿대게 가는 게 분명히 알겠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종교란 이름으로 뭐 사이비 이단 같은 걸 보면 종교란 이름으로 뭐 일본에서는 보면 무슨 뭐 옴진리교인가요? 옛날에 보면 막 집단적으로 막 단체가 모여서 죽기도 하고 뭐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죽는 것이 이것으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 뭐 유튜브 유명한 뭐 명상 단체에서는 보면 워낙 와가지고 수련을 하라고 하면서 수련할 때 돈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하게 하면 어떤 두려움을 조장하는 방법을 써서 와서 하게 해가지고 자꾸 돈을 쓰게 만들어서 거기 갔다 왔는데 막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
근데 그런 단체에서 공부를 하면 겉으로 봤을 땐 그냥 그 유튜브 강의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불교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상당히 거의 그냥 안목이 없는 사람이 보면 그냥 불교이구나. 그냥 마음 공부구나.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옛날에 또 뭐 언론사에서 막 크게 한번 취재했던 이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명상 스승이 있어요. 명상의 스승. 그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았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막 그 사람을 진짜 부처라고 떠받들면서 막 그냥 자기도 부처가 됐다고 하면서 유명한 잡지에다가 막 이렇게 인터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심지어. 그 사실 그게 그 당시 뭐 어디 이렇게 좀 이 침투 이렇게 좀 침투하면 안 되는 곳에 침투를 해서 그쪽 단체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이 사이비인지 아님인지 워낙 이쪽에 좀 심취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내버려도 되는지 모르겠다. 사이비인지 아닌지 좀 알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그 사람을 이렇게 쭉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모습들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처라고 인가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가비를 얼마씩 다 내고 업그레이드로 또 얼마씩 또 내고 또 그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또 얼마씩 또 갖다가 바치고 이게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 마음 공부를 공부를 머리로만 많이 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탁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꼭 진짜 법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더니만 머지않아서 그것이 알고 싶다니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수많은 돈 가지고 저 외국에 나가서 막 카지노에서 막 하룻밤에 막 몇천만 원씩 날리고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낮에는 거룩한 척 하면서 막 그냥 법을 전한다라고 그게 TV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여러 단체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얼마 안 있다 그게 흐지부지 되면 또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이름 바꿔서 또 하고 이런 단체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비라래요. 비슷해 보여요.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비슷하지 않다. 그게 사이비라랍니다. 조심해야 되죠. 이제 우리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내 의식으로 그걸 믿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돼도 그걸 믿어버려요. 그걸 믿어버리면 내가 그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완전 저 뒤바뀌어가지고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가족 다 팽개치고 그냥 전 재산 갖다가 거기 바치기도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내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다 있는데 가족이 행복하려고 사는 거고 종교를 믿는 건데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그 전 재산 빼다가 거기 갖다 바치고 자기도 거기 들어가고 가족은 거리에 나앉고 우리가 봤을 땐 겉으로 봤을 땐 저 사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거룩한 일을 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지극한 신심을 나의 이 정말 이 진리를 향한 이 간절함과 이 신심을 몰라주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정말 천벌 받을 거다.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갈 거야. 나만 천당 갈 거야. 나는 이렇게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멀쩡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1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게 의식이 무서운 겁니다. 의식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마땅히 하고 신기한 거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절대 의식이 꽉 막혀버린 사람은 내가 믿은 이게 맞아라고 하는 의식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그거를 거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불교를 공부하니까 너무 위대하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해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어릴 때 그 당시에 타종교인들 이렇게 대화를 해서 내가 다 교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생각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역전 앞에서 2시간 시간 남아서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했다는 게
내가 분명히 이 사람들을 내가 딱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을 딱 불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100%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논리나 이런 게 너무 허약하고 너무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해서 제 딴에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야, 저 사람들 이제 곧 넘어오겠다 막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넘어오기는커녕 자기가 이제 대화를 해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느끼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썸을 내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 그야말로 자리를 벅차면서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막 당신 같은 놈은 지옥에나 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대화로 안 되는구나. 아예 이거를 말을 들을 자세가,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지 않죠. 자기 의식을 가지고 해석한 그 진리가 맞다는데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과연 그런 사람만 그럴까요? 사회비 가치 있는 사람만 그럴까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인식의 틀에 전부 다 갇혀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이 애들 보고 화를 뻐럭뻐럭 내는 게 무조건 다 옳지는 않잖아요. 그죠? 상당히 옳은 게 많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옳은 게 많은데 애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꼰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이래서 꼰대 소리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장병들이나 이제 젊은 친구들을 하는 게 그래 다 맞아 좋아 너희들이 다 차이점 다 인정해 하는데 이게 끝내 인정이 안 되던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말투 있잖아요. 말투에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분명 욕이에요. 근데 걔네들 세계에서는 그게 욕이 아니라고 끝끝내 욕이 아니라고 10명 20명 전부 다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욕이에요. 뭐 이렇게 막 개짜를 붙이면서 뭐 막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게 제가 그건 욕이지 아무 그런 욕은 하지 말아요.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야 그게 바로 꼰대입니다 이런데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욕이 아니구나. 이걸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걔네들 세계에서는 욕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욕은 욕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입이 거친 사람. 안 좋은 사람, 욕 안 하고 예쁜 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세계에서 욕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전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론 엄마 아빠 앞에서는 무서우니까 좀 안 할 수 있지만 친구들하고 친한 사람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면서 꼰대 소리를 듣긴 됐지만 그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들이 좀 틀렸다라고 느껴지기가 쉽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으니까 진짜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다 그르다라는 것 생각 자체가 정해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정말 실체가 없어요. 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해도 그게 뒤집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효과가 증명이 됐어 했는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그 부작용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서 그게 완전 폐기처분되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도 내가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그게 100% 전적으로 옳은 뭔가는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세상에서 전부 다 옳다고 얘기해도 세상에서 전부 다 틀렸다고 얘기해도 그게 틀렸는지 옳은지를 우린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의식일 뿐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그것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걸 그 권위를 가져요. 힘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서 제일 먼저 포교할 때 선교하거나 포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중생심을 알기 때문에 사회 저명 인사를 누군가를 길을 쓰고 꼬십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요. 차마 뭐 모 성직자, 모 종교 성직자, 혼자 사시는 모 종교 성직자한테 그 종교에서요, 그분이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일도 있더라라면서 충격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타 종교 성직자분께서 당한 일인데 뭐였냐면 너무나도 치밀하게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도 치밀하게 너무나 예쁜 여자가 자기를 접근을 해오면서 꼬셔오는데, 그걸 지금 생각하니까 꼬셨구나 이걸 알겠는데, 그때는 그런다는 사실도 몰랐대요. 근데 너무나도 치밀하게 나중에 그게 전부 다 계획된 걸로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게 우리는 뭐 영화나 TV에서나 뭐 있을 법한 얘기인데 그게 진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정말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인생 망칠 뻔했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이비 단체에서 특정한 저명한 인사 아니면 특정한 종교의 뭐 어떤 뭐 유력 이런 사람 한 명을 딱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게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무슨 대학 무슨 교수가 아 우리 신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러면 믿을만 하겠지. 권위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먹히죠. 당연히 먹히죠. 그런데 하물며 집단적인 권위가 있으면 더 먹힙니다. 하물며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권위가 있으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스님이라는 권위, 이 불교라는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저를 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모든 미신 그거는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의식일 뿐이다. 허망한 의식일 뿐이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많은 분들은 그렇죠 하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아, 스님이 아직 젊어서 인생을 별로 못 살아봐서 그래. 이게 미신이 아닙니다. 삼재는 진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주팔자라는 거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온갖 미신적인 것들 많아요. 뭐 내가 임신을 하면은 뭐 장례식장은 가면 안 된다더라. 뭐 뭔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더라. 뭐 다양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를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 여러분들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내려온 전통이라는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깔라마경에서 오랜 생활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유력한 사람이 얘기한 거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너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확실할 때 그때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미신이 말도 안 되는 미신이라도 그 미신을 본인이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일체유심조라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현실이 벌어져요. 내가 믿는 대로 벌어져요. 내 의식이, 내 마음이 그렇게 그런 현실을 창조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미신을 믿기 시작하면 야 삼재가 진짜 있어. 삼재 있어서 내가 큰일 날지 몰라 하는 걸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삼재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내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3년 동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재 아닐 때도 그 정도의 괴로운 일들은 있었는데 삼재일 때는 이게 삼재라서 이런 거야. 삼재라서 얘가 이런 거야. 삼재라서 얘가 요구도 먹었네. 삼재라서 얘가 이게 안 됐네. 삼재라서 시험에 떨어졌네. 공부 못해 떨어진 건데. 삼재라서 얘가 뭐 당했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재가 실제 힘을 지니는 것 같고 실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이 삼재가 실제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고 나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삼재와 엮어서 해석을 해요. 거 봐, 삼재니까 그런 일 벌어지지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삼재를 생각했다가 그게 내 인생에서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한번 체험되고 두번 체험되고 세번 체험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게 견고해집니다. 이거는 그 누가 와서 깨려고 해도 절대 못 깨요. 왜? 내가 삶에서 체험한 거야. 삼재는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 점점 더 삼재에 대한 의식이 강해집니다. 뭔 얘기를 해도 믿게 돼요. 이제 어떤 도인이 찾아와서 당신 삼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견고해지면서 그게 진짜라고 착각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맹목적으로 부처님 가르치면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없어요. 사실은 불교 가르침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불교 가르침 뭐냐 하면요,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없애주기 위한 임시적으로 갖다 쓰는 약이에요. 불교의 모든 교리는 그 교리가 어떤 실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불교적 사상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약입니다. 불교의 모든 약은.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은 다 음병여약이라고 해서 약의 비유를 들잖아요. 약 먹고 나으면 끝이에요. 다른 종교 같으면 일용할 양식이라 해서 일용할 양식은 죽도록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약이 응병여약이라서 약 먹고 나으면 하산하면 됩니다. 절에서 여러분 붙잡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안 나니까 붙잡아 두는 거지. 나으면 하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요, 힘들고 괴롭고 아픈 병이 있을 때그 병이 왜 생겼느냐 보니까 자기 이 허망한 의식, 자기가 의식으로 집착하고 거부하는 취사 간택심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괴롭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병을 낫도록 해주는 거, 그게 불교 교리고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이 다르고 저 사람의 병이 다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얘기 저 사람에게 저 얘기 해주지. 이 얘기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맞는 통용되는 법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공에 치우친 사람은 무슨 소리냐? 뭐가 없냐? 불성이 있는데. 너가 불성이 있는데 뭘 없다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뭔가 있다, 있다라고 해서 불성이라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데 치우친 사람에겐 뭐가 있냐? 무하다, 무하. 나라는 건 없다. 그런 실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깨준단 말이죠. 이처럼 자기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있는 그대로 확 열려있지 않고 어딘가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고방식을 쥐인단 말이에요. 집착한단 말이죠. 어떤 사고방식은 틀렸다라고 밀쳐내려고 하고, 이게 의식의 특성입니다. 그 의식이 미신을 붙잡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하는 수많은 어떤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것들을 붙잡아요. 붙잡아서 거기 스스로 노예가 돼버립니다. 이게 속는 겁니다. 불교는 불교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와서 보라. 와서 깨달아 봐라. 와서 직접 느끼고 직접 체험해 봐라. 부처님은 허망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뭔 얘기를 해요? 과거, 미래는 다 허망하잖아요. 사실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믿은 거다 허망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없잖아요. 알수 없잖아요. 생각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정교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정교한 이론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생각은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가 아닌 허상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허상을 내려놓으면 그냥 눈앞에는 지금 이 진실밖에, 이걸 진실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밖에 없으니까. 없는 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실 때도 뭔가 막 내가 생각으로 그림을 그려서 부처는 이런 걸 거야, 깨달음 이런 걸 거야 막 그림 그려서 그걸 쫓아가는 것, 그게 가장 최악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불교 공부 못 해요. 왜? 내가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 상의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눈앞에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 이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정말 그래, 정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야, 이거는 뭐, 그냥, 야, 5분, 10분이면 사실은 한 10분, 뭐 5분, 10분 정도 연무했고, 한 10분, 20분?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다가 다 깨닫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의외로 그게 안 되더라고, 생각처럼.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게 역사가 이어오면서,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영적인 전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사고방식들. 이런 엄청난 게 있어야, 일어나야 되고, 막 저런 어마어마한 게 있어야 되고, 뭐, 막몇 년간 결과보자 하고, 눕지 않아야 되고, 뭐, 그랬을 때 뭐, 온 세상이 우주가 그냥 하나가 되는 어마어마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막 축지법도 쓰고, 막 신통자제해지고, 막 이런 오만 가지 머릿속의 생각들. 그것이 방해돼요. 되게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분별을 하며 살아왔잖아요. 평생 분별하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내가 평생 분별하며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이 분별밖에 하지 못하던 업습 때문에, 이 업습 때문에 사실은 이걸 탁 회광반조가 안 되는 거예요. 탁 돌이켜서, 아, 이거 분별 아닌, 분별 아닌,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분별 이전, 그 자리를 이렇게 늘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눈앞에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밖에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될 뿐 아니라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비유는 들지만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말하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말은 전부 다 분별로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분별을 가지고 분별 아닌 자리를 가리키려니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문하는 건 전부 다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내 견해, 불교에 대한 내 견해, 깨달음에 대한 내 견해, 그것만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나아가서 삼재는 어떤 거야? 라는 견해, 온갖 미신들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견해, 그걸 믿지 말아 보세요.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도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이 뭐 스님들이 한 얘기뿐 아니라 뭔 무슨 도인이 했던 얘기, 무슨 점쟁이가 했던 얘기뿐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한 얘기, 뭐 이웃사람이 한 얘기,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이 한 얘기 이런 것까지 의미 부여하면서 엄청 심각해지어요. 엄청 심각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분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거고 그 가면 내가 괴로워진다니까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에 질문한 그 사람도 보세요. 내 아들, 딸, 내 딸, 딸을 고3인 딸을 데리고 절에 갔더니 스님이 얘는 출가시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벌벌벌 떨잖아요, 그때부터. 아니, 멀쩡한 고3 딸내미, 공부 잘하는 고3 딸내미를 출가시키려고 하니 본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더구나 스님 얘기인데. 법륜스님 정말 점잖게 얘기하시더만요. 참. 저 같았으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아마 대중이니까 그래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러니까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법륜스님들은 그걸 왜 가가지고 그렇게 긁어붓을 만들어서, 안 갔으면 그런 얘기 듣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 그냥 템플스테이 해서 단기 출가 같은 걸 한번 보내라.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더만요. 실제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저자 스님들이, 아, 내가 이게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자 스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이제 그게, 뭐 또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스님이니까 같은 종사자로서 스님들을 좀, 그런 방편을 쓰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또 그분, 그 사람의 업장이 너무 지중하거나, 그냥 둬서는 참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야, 그 힘든 거를 부모님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절에서 대신 감당해 주겠다 하고, 내가 절에서라도 키워보겠다 하고, 막 그렇게 하시려고 아마 그런 일들이 예전엔 있었겠죠. 근데, 그리고 혹은 이제 뭐 이제 그게 또 인연이라서 인연을 또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야 참 정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출가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인연이 안 되면. 근데 인연이 되면 또 출가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또 인연을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걸 수도 있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그런데 하여간 제 말씀은 뭐냐면 그 본주님 말씀처럼 어디가 됐든 괜히 가서 물어보면 관전 소리 듣고 그러면 괜히 마음이 걸리잖아요. 근데 왜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내 분별의 의식 하나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힘든 의식을. 왜 그걸 괜히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삶의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진실은 100%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100% 부처님이 알려주고 계시고 100% 알려주고 있는데 이 100% 알려주고 있는 진실을 안 믿고 왜 허망한 얘기를 하는 데를 굳이 쫓아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겠어요? 옛날 큰 스님이 그랬어요. 점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기왕 딴 데 가지 마라. 내가 차라리 네 나를 스승으로 믿으니까 차라리 내가 점을 봐줄게. 딴 데 가서 점 봐봐야 쓸데없으니까 그가 점 보지 마라. 내가 봐주면 그 대신 내가 봐주는 걸 믿을 자신 있느냐? 아이 당연히 큰 스님이 봐주신다면 더욱 좋죠. 제가 큰 스님이 봐주신다면 제가 절대 딴 점 안 보겠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걸 내가 100% 믿겠습니다. 안 믿을 건데. 아이 아닙니다. 제가 스님 말씀인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100% 믿겠습니다.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진짜 믿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0% 여러분 미래를, 확실한 미래를 가르쳐 드린다면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 스님이 그 확답을 얻고서, 듣고서 얘기해 줬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네 미래는 100%다, 100%. 나는 내 점은 0.0001%도 오차가 없다. 100% 확실하다. 확실한 거 아니면 말을 안 한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은 100% 불확실합니다. 이거 0.0000001%의 오차도 없어요. 100% 불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연법, 연기법은 인연 따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어요. 인연 따라 계속해서 업은,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다음 업이 바뀌고, 내일의 업이 바뀌고, 매 순간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그 역동적인 게 어떤 인연의, 인연법이거든요. 어떤 거 하나 정해진 게 없어요. 그게 재행무상이잖아요. 정해질 수도 없고, 정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법. 법으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를 정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분별망상이 확실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봤을 때 미래가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이렇게 했다라고 정해놔버리면 본인이 그걸 진짜 믿든 안 믿든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도 믿든 안 믿든 하죠. 자기 의식으로 믿어가지고 괜히 괴로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뭡니까? 미래는 100% 부정확하다는 게, 불확실하다는 게 진실이고, 또 하나 진실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주서 들은 얘기 말고,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얘기 말고, 과거나 미래는 전부 다 허상이잖아요. 눈앞의 현실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여러분 인생으로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100% 증명을 매 순간 하며 살고 있잖아요. 과거는 없다, 미래는 없다라는 게 100% 증명되는 현실, 실상이잖아요. 실상. 직접 와서 봐라. 너 인생으로 검증해봐라. 부처님은 너 인생으로 검증해봐라. 그 생각이 전부 다 진실이더냐? 과거가 진짜 있다고 느끼고 미래가 진짜고 있다고 느끼든 그건 다 생각 아니더냐? 왜? 우리 인생에서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매 순간 눈앞에 목전을 살았어요. 우리는 이 아무 일 없는 이 목전을, 생각을 일으켰다면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을 일으켰다면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 허상이죠. 근데 늘 눈앞에 있는 목전에 언제나 이것만이 있어요. 눈앞에 지금 보는 건 이것만이 있어요. 근데 해석이 일어나기 이전, 마치 어린 아기가, 깐난 아기 다 알죠. 깐난 아기도 소리 들리면 소리 들리는 줄 알아요.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 들리면 으앙 하고 울고요. 맛있는 냄새 맡으면 막 좋다고 웃고요. 먹을 거 있으면 막 먹고요. 들을 줄 알고, 맛볼 줄 알고, 감촉 느낄 줄 알고, 반응할 줄 알아요. 뭐든지 반응할 줄 알아요. 부처라서 그래, 부처라서. 근데 그 부처는 어떤 얘기를 듣고도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싱글싱글 웃으면 얘는 그냥 같이 웃어요. 나쁜 놈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놈이 칼 가지고 들이대고서 해도 싱글 웃으면 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별이 없는 거죠. 이 칼이라는 분별, 도둑놈이라는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볼 줄 알아요. 어떤 소리가 나면 소리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아는, 알아차릴 줄 아는. 그러니까 초기불교에서 뭐 부처 열반, 뭐 부처 이런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그냥 알아차릴 뿐이다, 그냥 알아차려지는 이것만이 있어요. 이걸 선에서는 공적 영지라고 하잖아요. 통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영지, 소소영령하게 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승이나 대승이나. 그런데 지금 소승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불교에서는 주인공을 얘기하니까 부처님 무아랑 다르다는 헛소리를, 헛소리라고 할 수는 또 없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본인들의 견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선불교에서 어디 주인공을 방편으로 얘기한, 100%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디 주인공이 실체가 있다 그래요. 경전에서도 어디 실체가 있다 그럽니까. 아니, 하다못해 저 시부도만 봐도 나중에 인후구망이고, 또 뭡니까, 저 소가 소를 잊어버리는 그게 있다 그러잖아요. 소를 나중에 가서 소를 잊어야 한다. 나중에 법도 빼앗아 버린다. 나에게는 한 법도 진법이 없다. 선어록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곳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러면 보세요. 7단계, 8단계에서 이렇게 소를 뺏는 소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다라고 해서 불교, 불성이 있고 뭐가 있다, 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법을 깨닫게 한 다음에
이건 나중엔 법도 빼앗는단 말이죠. 법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6, 7단계 가서 빼앗는다면 1, 2, 3단계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뺏으면 됩니까? 일단 주는 방편을 써야죠. 그래서 선에서는 불교는 줬다 뺏는 게 불교의 모든 방편입니다. 반드시 줬다 뺏어야 되거든요. 근데 줄 때가 있고 뺏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줄 때 줘야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는 설법을 할 때 그 본문만 듣고서는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불교는 주인공을 자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주는 거에 대한 소득이 어느 정도 생겼구나 싶을 때 뺏어버려요. 반드시 뺏어버려요. 혹은 본문을 듣다 보면 선불교 선사 스님들의 본문을 듣다 보면 줄 때가 있고 뺏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본문도 제대로 안 들었고 어록도 전혀 제대로 안 읽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방편 본문 할 때 그 얘기만 듣고서는 선사 스님들은 주인공만 얘기해서 무아랑 다르다라고 얘기. 무아와 진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정말 완벽히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측면으로 얘기할 뿐이지. 뭐 또 쓸데없는 얘기까지 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어디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삼재? 그건 없어요. 삼재가 저는 제가 스님이지만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네요. 제가 매번 입춘 때마다 어쨌든 뭐 삼재인 사람들 뭐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언제 삼재였는지 지금 전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삼재가 지나갔는지 자체가 아예 기억이 없고 삼재 기도를 사람들 해주는 건 제가 접수 안 받으니까 무슨 띠인가 올해가 삼재인지 저는 사실 몰라요. 잘 몰라요. 아예 신경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가 삼재가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몰라요. 전혀. 그럼 저에게는 삼재가 없습니다. 실제 삼재에서도 그러잖아요. 삼재가 복삼재가 있고 평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다. 복삼재는 삼재가 있는데 삼재에 있는 그 3년 동안 복을 점점 더 많이 받는 삼재가 있어요. 삼재가 들었는데 그때 막 제일 크게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평삼재는 삼재가 들었는데 다른 때랑 똑같은 거예요. 악삼재는 삼재가 들어서 안 좋은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취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진실은 뭐냐? 눈앞에 있는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삶에 그러니까 눈앞이다 목전이다 이러면 또 어려우니까 아주 쉬운 단어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이 펼쳐지고 있죠.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죠? 이 남편이 있고 이 자식이 있고 이 문제가 있고 저 일이 있고 오늘은 이 일 저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대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죠. 이 진실은. 왜? 내 생각을 믿고 살아왔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자식은 더 성공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 만든 허상이죠. 생각을 쫓아가서 거기 집착을 크게 하면 그게 안 됐을 때 더 괴롭겠죠. 그죠? 그런데 진실은 뭐가 진실이냐? 삶이고 진실입니다. 눈앞이 진실이에요. 언제나. 눈앞에 진실이 100% 딱 드러나 있어요. 나에게 최적화된 맞춤의 진실, 맞춤의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적화된 온 우주 법계 전체가 연기법으로서 도와줘가지고 지금 이 현실이 딱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식대로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생각하기 이전 그냥 이대로 경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이대로 이 심심하고 아무것도 아무 맛도 없어 보이는 이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되게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좋은 대학교 잘 다니다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가 갑자기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몇 년째 지금 누워있어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고 그 어머님이 일도 다 때려치고 자식 옆에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간호를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다. 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좁은 병원 한 칸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자식 옆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죽지 않았다고 하니 옆에 그냥 있는 것만 알고 옆에서 마사지나 해주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힘들어서 법문을 듣다가 유튜브에서 법문을 찾아 듣고는 혹시나 얘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혼자 듣지 말고 같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그 아이랑 옆에서 늘 법문만 듣고 있었대요. 그 보살님 얘기가 보세요. 이렇게 최악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 이 보살님이 저한테 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애 낫게 기도해 주세요. 대지는 어떻게 하면 낫을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요. 전화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지금 이대로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제고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와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법문을 듣고 보니 이게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것이 바로 진리였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가오고 지금 이대로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법문을 이렇게 꾸준히 듣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생각하기에 얘가 듣긴 하는 것 같다. 본인 느낌에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요즘에 한 번도 그렇게 몇 년째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고 발도 조금씩 움직이서 너무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막 계속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해간 뭐 전화를 했는데 보통은 우리가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렇게 전화를 하지 않겠어요. 절에 스님들한테 축원해주세요 막 이러고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오래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탁 대번에 느끼는 게 부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게 낫게 해주셔서가 지금 이대로 정말 이것이 법이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여기서 내가 큰 위안을 받아서 너무나도 정말 안심이 된다. 편안해졌다. 이게 공부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조차도 이게 최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삶의 참된 진실에서는. 생각이잖아요, 사실. 생각으로 이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생각, 해석, 판단을 쫓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 늘 내 앞에 지금 이렇게 100% 드러나 있는 내 생각으로 막 더 잘 나가야 돼, 더 돈 벌어야 돼, 뭐 더 어떻게 돼야 돼 하는 그것만, 그 생각만, 망상만 딱 내려놓으면 곧장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곧장 지금 여기 있는 눈부신 실제가, 진실이, 아무 일 없는 진실이, 완벽한 삶이, 나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이 심지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나한테 속을 시긴다 할지라도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만이 진리잖아요. 이게 아닌 또 다른 막 이 그 병 다 없애주게 해줄게 아니면 그 자식 다 내가 바꾸게 해줄게 이거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건 100% 진실은 아니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뭘 어떻게 해달라면 100% 낚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절에서는 있는 이대로 실상과 접촉하도록 만들어주지 그게 진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진실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진실이잖아요. 낚여주겠다 이거는 생각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대로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석과 판단 없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 때,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삶을 받아들일 때, 삼재니 뭐 이런저런 온갖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삶이 눈부신 아름다움이구나라는 걸 완전히 허용하고 살 때, 사실은 저절로 허용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100% 허용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허용 못할 뿐이지. 이대로 허용하고 있는 삶을 생각에서도 완전히 허용해 줄 때, 그때 이 삶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립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이 완전히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알아차린다라는 말이 그것을 내가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는 놈 보는 것이 따로 없어요.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리는 게 진짜 알아차림이에요. 그게 중도고요. 그게 분별 없는 자리입니다. 그게 이 자리고 이 진실의 자리고 그게 불성이라고 하고 자성불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것을. 놀라운 점은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는 생각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현실을 100% 받아들이면 나 돈 없는데 오케이 이게 나야. 이걸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야. 난 마음에 들어. 지금 이 정도밖에 돈이 없지만 오케이 좋아. 내 자식 좀 힘들지만 오케이 괜찮아. 지금 우리 집안 사정이 좀 힘들지만 괜찮아 좋아. 이걸 난 완전히 받아들여. 난 이걸 살 거야. 난 뭘 추구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대로 그냥 여기서 살 거야. 이것을 그냥 살아줄 거야 하고 이 삶을 왜 삶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 게 그게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견성이에요. 그런 전환. 뭔가 추구하고 살다가 추구하는 거 딱 끊어지면서 지금 여기에 딱 서 있는 전환이에요. 그럼 그때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야 너와 나 둘로 나뉘는 분별이 일어나요. 그때 이 삶 전체가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우주 전체가 내가 둘이 아니게 돼버려요. 이 삶의 상황 이대로가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이 돼버려요. 즉 내가 바로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 방편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되니 분별 망상이 만들어내던 무수한 괴로움들은 저절로 사라지겠죠. 괴로움이 놀랍게 사라지고 아무 일 없는 진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내 눈앞에 드러납니다. 늘 드러나 있던 이 진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를 한다면 거부하면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려고 하고 이건 더 집착하고 저건 버리려고 하면서 난 내 인생은 저렇게 돼야 돼. 내 인생은 10년 후 저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으면 지금 여기를 살면 지금 여기에 처해 있는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완전히 오케이 완전히 100%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그 마음 하나 탁 돌이키는 게 이게 회광관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분별망상이 이끄는 대로 쭉 다 가놓았는데 이 자리를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에 딱 서는 거예요. 이게 회광반주 아니고 뭐겠어요. 그럴 때 뭘 만날까요? 진실을 만납니다. 어떤 진실을 만날까요? 눈앞에 있는 참된 성품을 만나요. 뭐가 참된 성품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지금 이것이 참된 성품이에요. 보이면 보이는 게 전부가 참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무엇이냐? 이게 법이다. 이게 법이다. 이게 법이다. 소리를 꽉 지르기도 하고 한 대 때리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100%의 진실을 버리고 내 머릿속에 생각을 쫓아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더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살아니까 진리를 거부하며 살았으니까 진리가 내 앞에 안 나타나죠. 견성이 안 되죠. 근데 이 단순한 전환이, 이 전환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이 어베습이 확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득 제 이 얘기를 듣고, 맞네. 맞네. 내가 지금 분별망상만 쫓아 살았네. 미래를 향해 추구하며 살았네. 내 머릿속에 원하는 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고 살았네. 원하는 게 있을 필요가 없구나. 지금 이대로이길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는 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서 있으면 되는구나. 내 처한 눈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구나. 이 심플하게 이런 정리가 딱 돼버려요. 머리에서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 그러네 그러네 하고 그냥 이게 가슴으로 탁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러더라도 이제 습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꾸준히 듣다 보면 부처님은 평생 뭐 하신 분이에요? 법문하신 분이에요. 불자들은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정법하고 법문 듣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법문을 왜 듣겠어요?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법과 자꾸 가까워지고 진실과 자꾸 가까워지고 허망한 망상의 세계는 자꾸 힘을 잃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로 이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 공부를 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괴로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이런 찌질부리한 이런 삼재니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거에 그 이렇게 얽매이든 마음들이 저절로 놓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걸림없는 그런 어떤 진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